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오히려 놀라십니까? 제가 못 올 자리라도 온 건가요? 다들 잘 지내신 것 같네요. 좀 더 휴식을 취하려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해서 서둘러 왔습니다. 은간그룹이 이렇게 일처리가 빠른 기업인 줄 몰랐네요. 어디 억울해서 죽을 수나 있겠습니까? 장례도 치르기 전에 신임 회장 추대가 먼저라니. 아차, 생사 확인 여부도 확인 안 하셨죠?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? 범죄자를 회장으로 모실 순 없잖아. 범죄자를 본부장으로 모실 수 없지 아마? 아이, 선량한 시민인 난. 범인을 밝히려다 살해 위협을 당한 거고. 회장님이 돌아오신 이상 이번 긴급 이사회는 없던 일로 가죠. 지금 이 순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겠습니다. 저 없이 나누실 말씀들이 더 있으실 것 같으니 제가 먼저 일어나는 게 좋겠죠. 은회장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더 이상 부회장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은선우가 나타나니까 박쥐처럼 은선우한테 들러붙으려는 속셈이면서 뭘 믿고 말고야. 그만해. 곤란하지 않도록 수습할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. 염려 마세요. 아까 회장님이 문을 빡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귀신을 본 것처럼.